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7일 최병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김만배 씨 수익 은닉. 뭐 사실 이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 428억 대장동 수익 중에 428억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쪽에 주기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김만배 씨가 이와 관련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인정을 했는데, 근데 김만배 씨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천화동인 1호입니다.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뭐 절반은 그분 것,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럼 그분이 누구냐. 근데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은 왜 했고, 천화동인 1호에 지금 묶여있는 자금들은 그럼 왜 계속 지금처럼 의문을 남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또 김만배 씨의 수익 은닉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1심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동안에라도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본인이 숨겨놨다고 생각하는 모든 재산이 다 털렸다, 그럴 경우에는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이제 법조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김만배 씨의 숨겨놓은 자산 이겁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 뭐 검찰이 800억 이상을 추징 보전했고요, 추가로 또 몇백억 정도를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자기하고 부인 명의로 뭐 수원 지역에 농지를 매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 1년 1개월 사이에, 이때는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입니다, 개발 수익 390억 원을 수표로 바꿔가지고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거. 그 다음에 2022년 12월이면 작년 12월입니다. 동창한테 142억 원의 수표를 맡겨서 대여금고, 직원 차량 뭐 이런 곳곳에 숨기게 한 거. 자, 이러면 아직도 수백억 정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대장동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피스텔 나왔죠? 뭐 부동산 매입한 거 나왔죠? 그 다음에 대여금고, 직원 차량. 자기 집에는 혹시 안 해놨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월간조선 6월호에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뭐 김만배 씨의 대여금고 설인데, 제가 뭐 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팩트만 뽑아서 우선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에 대한 저의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아까 1호가 계속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의 계열사입니다. 천화동인 1호. 이 명의로 분당에 단독주택을 샀다. 뭐 그건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단독주택은 분당구의 산운 아펠바움이라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산운 아펠바움. 이게 총 뭐 34가구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를 한 62억 정도를 주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산 걸로 보이는데, 그걸 62억은 이걸 산 게 2019년 10월 23일 법인 명의로 샀고 실제 등기는 2020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최근하고는 아마 시세에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가장 최근에 2023년에 팔린 걸 보니까 78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때 살 때는 62억에 산 걸로 돼 있고, 근데 김만배 씨는 2021년 10월 10일,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구속되기 직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살려고 이 집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월간조선이 현장 기자가 아마 현장에 가서 취재를 좀 하면서 이상한 점을 취재를 했다. 여기에 나오면 등장인물이 이제 주민들,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여러 명 나옵니다. 주민 한 사람. 이삿짐은 뭐 수십 박스 들어온 것 같은데 현재까지 사람은 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집인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또 다른 주민.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2월 정도까지만 해도 새벽녘이면 종종 젊은 남성들이 이 집에 들러 박스를 들고 나갔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새벽에 그것도 그러면 남의 눈을 피해서 박스를 들고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혹시 현금 아닌가? 숨겨놓은 자산 아닌가?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주민. 지하실 공사만 1년 가까이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지하실 공사만 1년. 이 집은 새 집입니다. 새로 분양한 집인데 지하실을 리모델링하는데 1년 가까이 걸렸다? 수상하죠. 다른 주민 또. 천화동인 1호가 집을 산 뒤에 철창을 이중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창을 이중으로 설치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보안을 대단히 강화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궁금하죠. 어차피 거기는 경비가 있습니다. 곳곳에 CCTV도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뭐 전직 뭐 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뭐 대기업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CCTV와 경비가 있죠. 이 월간조선 그 취재 기사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굳이 이중으로 철창을 했다? 그것도 수상하다. 근데 이 기자가 또 이 집을 판 사람을 접촉을 한 모양입니다. 그 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자기가 집을 알아보려고 한 서너 달 정도 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두 달 내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그 후에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자기 거기서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지하실 공사만 1년 가까이 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짜증이 났다. 이렇게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하고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 측 이한성 대표가 아마 그 계약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걸 중개한 사람이 또 이 기자를 만난 걸로 보입니다.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집값 62억 원 중에 선계약금 6억 2천만 원 10% 준 거죠. 잔금 43억 4천만 원을 수표로 줬고 중도금 12억 4천만 원만 계좌이체로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집을 사는데 뭐 현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표. 뭐 수표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여하튼 수표.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공인중개사가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하실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 공사기간이 10달이고 아까 1년 가까이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공사비용만 15억 원 정도 들었다고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럼 이걸 누구한테 알았느냐? 아, 그 이한성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한성 대표가 아마 이 집에 와서 뭐 이런저런 뭐 계약하고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한 모양이죠. 10개월 동안 공사를 했고 지하실에만 15억 원 정도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공인중개사 얘기는 이 산후나펠바움 지하실 공사? 아, 그거 흔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보통 길어야 석 달.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실 좀 이렇게 고치는데 그거 뭐 몇 달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석 달 정도면 집안 짓죠. 이 단독주택인데. 그리고 뭐 비용은 뭐 많아야 한 2, 3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 집은 10달 동안 15억 원을 들여서 지하실 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2억 원의 이 단독주택 뭐 130평 정도가 넘는다고 하죠. 이 집을 사서 15억 원을 들여서 지하실 공사를 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수상하죠. 우선 새 집인데
새 집에 지하실 공사 많이 했을 텐데. 그리고 아주 지하실도 꽤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거기에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보수공사 정도 하면 되는 새 집이니까. 그런데 그 집을 무려 열 달에 거쳐서 15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 통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하실을 리모델링하거나 보수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뜯어고쳤거나 아니면 그 지하실에 뭔가를 해놨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관측이죠. 아니 지하실을 아무리 뭐 아방궁처럼 꾸며놓는다고 해도 거기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이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혹시 지하실을 다른 데로 어떻게 연결할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외부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뭔가를 설치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지하실을 또 파고 지하실의 지하실을 만들어서 뭐 비밀 금고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여튼 뭔가가 있기 때문에 무려 열 달이 걸리고 그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관측을 할 수가 있죠. 뭐 월간조선 그 현장 기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썼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수상한 건 사실이다. 이 기자가 그 근처에 사는 주민 여러 명, 그 다음에 이 집을 판 사람, 중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현장 취재를 해서 내린 결론, 비밀금고설, 물론 뭐 비밀금고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들어가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그 경비실에서.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주변을 다 취재해 본 결과는, 아, 이거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수상한 지하실 공사다.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씨 거라는 이런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월간조선 기사를 보고 이제 좀 알아본 정도지만 뭐 좀 수상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거기에 금고가 있는지 뭐 현금이 있는 금고 안에 현금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다만 또 그 지하실에 뭐 뭘 어떻게 장치를 해놨는지 뭐 터널을 뚫어놨는지 알 수가 없지만 공사 기간이라는 것과 든 비용 등을 종합해 보면 수상하다. 뭐 그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검찰이 대대적으로 김만배 씨의 은닉 자산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월간조선 그 6월호를 보다가 대단히 흥미롭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